네 경량길 많이 와봤잖아.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살면서 완전 로컬인이 됐잖아. 그럼 오래 사셨나봐요. 6개월 아,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만. 아, 그래가지고 조금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볼 거야 이제. 아, 가보자. 그래요? 나 지금 너무 믿기 전인데 지금 이미 다. 네 그거 알지? 레모네이드 파란 색깔. 아. 그 요가 원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손님이 없냐? 현재 내가 자주 들락날락 거리던 곳. 5m. 여기 어디야? 여기도 경리단이야? 여기 경리단길이지. 여기가 내가 추러스 파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자주 먹는데. 와 추러스도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맞아, 먹자 먹자. 아이스크림 두 개 주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과업성 중이니까 비타민 D나 좀 받아야죠. 야, 아까 비타민 D 많이 맞았잖아. 남산에서. 야 그래 다 왔다. 바로 앞에 보이네. 또 한 750m 남았을 것. 진짜 땀난다 이거. 죽겠네 막. 아, 진짜 더워. 잠깐만. 진짜 리얼이야 이거.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좀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새우 잘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얘네들 우리 동네 두 명 자주 돌아다니는 시바견들. 요거 아니다 이거. 시바견! 안녕! 아, 요거 아니야. 진짜 개 이름이 시바견이야. 일본 개 이름이잖아. 야, 근데 여기 되게 조용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네가 빌렸냐? 네가 빌렸냐? 아, 들켰어? 아이씨.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야. 동남아를 빌려버리네. 야 여기 한번 가보자. 가자. 여기 오늘 저번에 지나가다가 한번 구경해봤는데 뭐 많더라 여기. 원피스. 아 여기 어벤져스. 나 피규어한테 막 엄청 왔었는데 진짜. 저 늙으지 않았잖아. 응. 어벤져스 형님들하고 구경하러 가보자. 원피스 잭 나갔다 생각했는데. 아까도 만화책 사왔는데 소파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그냥 만화책 정권 딱 사놓고 그냥 이거 그냥 하루 종일 보는 거. 맨날 그러거든요. 어 11월다 11월. 야 형 이거 봤어? 주토피아? 못 봤다. 아, 이거 이상해했어. 그래 재미 때문에. 나무를 보 나무를 보. 가오나시. 이 친구 그 친구 아니야? 그 행방불 불명됐을 때 만난 친구. 응. 어? 어? 이러면서 금 뿌리고 개구리 막 잡아먹고. 야 이런 거. 네 핸드폰 케이스 뭔데? 나 우리 집 고양이. 그래. 고양이 사진을 인화한 거냐? 땡큐 스튜디오라고 있어. 내 고양이를 찍고 나는 이제 수익금을 기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런 뭐 핸드폰 케이스나 그러면 뭐 공책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 그거 기부금 해가지고 나도 해야겠다. 다시. 내해줄게. 오, 야 피규어도 파네. 와. 와. 우리 형님들 아니야? 우리 형님보다는 우리 어릴 때 인생을 책임졌던 형님들. 원피스. 형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맨날 매주 챙겨본다. 나 만화책 살라고. 나 진짜 나 북태통 못 가. 나 정권 살라고. 와 이거 명장면이 있네. 샹크스 형님의 루피한테. 이거 기어 최근 거잖아. 어머니 기어 포스. 아 최근 건데? 네 피규어 뭐 있냐 집에? 나는 최근 거 있어. 최근 거 있고 지금 이거 어벤져스 시리즈 사고 싶어가지고 마블 거. 하나 사줄까? 하나 사줄까? 어유. 요즘에 그래도 어려워. 형 밥은 안 굶잖아 예전처럼. 뭐 할래? 그럼 가지라. 그 대신 좀 크기 좀 작은 놈으로다가 보자. 밥을 사주라. 응? 밥을 사주라. 알았다 밥을 사줄게. 저도 가끔 형이라고 해요. 영수가 내가 많이 먹고 살거든. 아 후에도 형 요즘에 잘 돼서 너무 좋더라. 밥 사주러 갈게요. 저희도 없더라고. 나 약속 있었는데 맘꾸네 영수 만났어요. 아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멍 때리고 싶다. 봐봐 여기가 왜 경리단길이냐? 개들이 많아 이 동네가. 견리단길 봐봐. 이거 견리단길. 오 뭐야 뭐 러시안 블루도 있어. 어 네 키우는 거 아니냐? 어 나 키우는 거. 야 애기 때 진짜 예쁘네.
와. 원래 조만해 저렇게. 원래 이만해? 진짜 아 그러니까. 지가 이만하냐? 이만해? 에이 호랑이야. 진짜 요만해 요만해 진짜. 호랑이냐 무슨? 진짜 요만해 진짜 요만해. 러시안 블루 커버야 요만하지 않냐? 암컷이랑 수컷이. 이거는 오바다 이건 진짜. 암컷이랑 수컷이랑 크게 달라. 수컷이야. 수컷이 크나? 아. 야 얼굴 좀 보여줘봐 너. 야 돌아봐봐. 애기야 돌아봐봐. 아 이거 돌아봤는데. 아 아이고 이뻐라. 애기 때 진짜 이뻤겠다 야 니네 때도. 야 근데 니 좀 변했다 잉. 좀 변했다 잉. 옛날에는 사람 많은데 되게 싫어했잖아. 요즘에 근데 좀 잘 다니는 것 같아. 그냥 뭐 이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걷게 돼. 근데 내가 요즘 좀 예전에 니같이 좀 조용히 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더라. 바빠지니까 혼자 있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시끄럽죠 주변이. 쉴 때는 혼자 있고 싶고 막 그런 그렇더라고. 그 느낌 있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 진짜. 어디 앉아 있을래? 이제? 저희 좀 한 5분만 쉬다 가자. 아 다리 아프다. 진짜 우리 무슨 양으로서 만보 켜놨으면 아, 진짜 한 거의 만보 됐을 거야. 나중에 등산 프로그램 하나 같이 하자. 야,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 와 힘들다 진짜. 와 진짜 힘들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해 니만 만나면 걷는다. 저번엔 청담동에 진짜 우리 왜 청담동에서 왜 계속 걷고 있냐? 모르겠다. 근데 오랜만에 걸으니까 나쁘지 않네. 괜찮다. 뭐 먹은 거 소화시키는 겸. 난 맥주 한 캔 마실까. 여기가 원래 이태원 경리단길 맥주의 메카. 기다려 봐봐. 다 가서 먹어야겠다. 여기 오면 꼭 항상 이렇게 먹더라 나는. 맥주 한 캔? 응. 너 맥주 잘 안 먹잖아 원래. 위스키? 응. 돈 없을 때 소주. 아 껍데기 소주 한 모아야 돼. 아 참나 이거. 슬 갈까? 다시 한 채 갈까? 좀 신나. 더 쉬고 싶어? 좀 더 쉴까? 상관없어. 가도 상관없는데. 가시자. 가자. 근데 이 동네 살면서 불편한 게 있다. 뭐? 한식집이 별로 없어. 이게 많지 않아? 어, 없다. 이 한남동 넘어갑니다. 근데 그 아, 이 동네가 아니야? 밥을 먹으러 그까지 어떻게 가냐 또 자고 일어나서.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말하면서 아까부터 느낀 건데 형 되게 점잖아졌다. 형 되게 점잖아졌다. 누구? 네? 원래 막 와 이랬었는데. 아... 더 단땐가요? 모르겠다. 그때 아, 이제 좀 잘 들으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요즘 그러더라. 어? 이처럼. 요즘 말 수는 그대로인데 말 수는 그대로야. 들 까분다고. 원래는 아 뭐하고 야 이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아 형 벌써 28 아니야? 7이야? 한 2년 벌써 27이야? 그래 네가 엄마 중반인데 네 6 아니냐? 5 와 대박이다. 야 5년 와 네 20살 내 22살 오, 갑자기 느낌 되게 이상해. 그때 생각해봐. 니도 애였고, 내도 애였고, 둘 다 여기 눈에 이러고 다니다가. 그랬었지. 아. 아는 게 많아질수록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더라. 겁도 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니를 좀 이해를 못했어.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이제 알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싱가포르 가면서 느끼지 않았어? 응. 많이 느꼈다. Descendant of the Sun, 기범, 뭐 민석, 액터 배우 민석 할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싱가포르가 이러면서 약간 아 이게 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구나.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어 근데 그 얘기하는 동시에 왜 내가 술을 들고 걷고 있지? 여기 내 친구가 모델 친구가 여기 닭집 사장이야. 그때 말했던 애가 여기야? 어, 어. 뭐 가는 길에 좀 인사 해보자. 어이 민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호야. 친구 네, 알지? 안녕하세요. 저 모르겠습니다. 어, 모델 친구야. 김윤석 원들. 사장님. 아.
진짜 꼬마다. 반말이. 여기서 먹거든? 어, 우리 여기서 네, 먹는데. 얼마야? 네가 사게. 15만 원. 아, 15만 원. 아, 싸. 15,000원이니까. 아, 이게 좋다, 괜찮네. 아, 햇빛 너무 세다. 이제 잠시 일어나봐. 자리 바꾸자.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뱀파이어야? 해를 못 봐. 우리 약간 뱀파이어잖아. 밤에 먹는 거잖아. 치킨 나왔습니다, 고객님. 아, 우리 과장님. 치킨 뜯어.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잡고 뜯으라고? 여기 약간 석기 스타일로 먹는 데거든. 배부르다. 아, 이제 배불러 죽겠네, 진짜. 손 좀 고르고 그러고 가자. 근데 올라오면 솔직히 아 냅뒀다가 닭은 항상 식어도 맛있고 뜨고도 맛있고 미지근해도 맛있는 게 닭이야. 맨날 뱀파이어처럼 막 밤에 온 거다. 나 낮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느끼. 야, 되게... 내가 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네 이렇게 조용히 다닌다고 내가 그걸 맞춰주다가 나도 같이 이러고 막 조심히 다니고. 난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당시에. 김민석 씨도 기회가 나서 어머! 그러지 않나? 난 모르겠다. 나는 이런 관심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또 되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고맙지. 다 감사하고. 그래서 나 길에서 사진 찍어달라 하면은 다 찍어주거든. 그러다가 하루를 보낸 적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오면은 또 누가 오고 하다 보면 저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오잖아. 그거 진짜 그 자리에서 한 200장 찍어주거든. 약속 시간 늦어갖고 진한 형이랑. 나 요즘에는 그래서 그 동네만 있어. 나도 요 동네만 있어. 이제 그렇게 되지. 만사 돌아다니기 귀찮고. 와, 옛날처럼 막 와 하고 돌아다닐 힘이 없다. 그런, 근데 누가 보면은 우리 한 60대 대화다 지금 거지. 나 방금 그 얘기 했는데 철도 10억 먹을 나인데.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철 하나 달라 그러자. 사장님, 철 하나 주세요. 60억? 아, 이건 쇠. 쇠, 아, 이거. 쇠. 너무 쇠다, 이건. 너무 쇠. 알았다. 미안하다. 이번 드라마 때 김명수가 커피차 보내줬으면 좋겠다. 커피차라고 보내주겠냐? 진짜제? 알았어. 언제냐? 또 휴대폰 메모한다. 근데 5월 말부터 촬영 들어가니까. 야, 우리 애들 삐지겠다. 왜? 한번 나보내. 안 돼, 난 촬영장 찾아가 주자. 그치. 안 찾아가고 커피차만 보내줄게. 아니, 나 찾아와서 커피차 하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보내줄게, 진짜로. 아, 나. 커피차만 보내줄게. 온 지가 5년이 넘었어. 야, 니 바쁘면. 야, 5년이나 됐냐. 진짜 오래됐네. 시간 진짜 빠르게. 그래, 그때 막 우리 나 첫 장면 아직도 기억난다. 그 이상한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회상신 하고 있어라. 나는 화장실 갔다 온다. 아, 웃겨 죽겠네. 결국 내 탓이지 뭐. 모든 걸 그래도 우리 한 마리 뜯어볼까? 짜, 짜, 짜. 짜, 짜. 짜대요, 사장님. 맛있습니다. 땀 흘리고 이러면은. 아, 염분 보충하려고 해요. 염분 보충해야죠. 오늘 오기로 내정도 안 돼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땀을 흘리고 온 줄 알았다는 거네. 초능력자네요. 근데 배 너무 부르지 않냐? 나가자, 포장하자. 포장하자. 포장하고 배 꺼트리고 먹자. 사장님, 일로 좀 와보세요. 친구야, 우리가 저희 혹시 포장돼요? 네. 예, 이거.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맛없어서 그런 거 아니래. 싸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많이 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진짜 안 짜요, 진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코에 뭘 넣고 무충. 코에 뭘 넣고 무충. 양념. 우리 갈래?
볼링 갈까? 볼링 가자. 그래, 볼링이나 가자. 니 이제 죽었다, 내 양말 신는 순간, 어? 처음으로 제대로 또 그런다, 또 한다고. 어이구야.